아이 들킨 거 그냥. 야, 이거 게임하고 있는 거야. 두 개 두 개 띄워놓고 이거 아주. 야 병곰. 아 어차피 들킨 거. 나는 뭐 프로그램 만들 줄 알고. 아, 듣긴 거 그냥 때는 거야 저. 아, 너 진짜 이러기야? 아, 열심히 작업은 했었습니다. 됐고. 2단계 훈련법은 1단계와 다르게 이 무릎 반동, 이 무릎 반동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던질 수 있는 그런 훈련 방법입니다. 아, 약장사 같다. 자, 1단계는 글러브 앞을 뻗었죠. 이번에는 글러브를 가슴에 놓고 공 등수는 글러브 안에 놓습니다. 무릎을 살짝 굽힌 후, 자, 무릎을 움직이는데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무릎이 좌, 우, 좌, 우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때 뒤꿈치를 살짝 떼드려야 돼요. 좌, 우, 좌, 우 움직이면서 여기서 반동이 들어갑니다. 계속 움직일 때 왼손잡이, 제가 왼손잡이기 때문에 왼손잡이로 설명해 드립니다. 자, 좌, 우 할 때, 우 할 때 있죠. 우 할 때 글러브는 앞에 약간 45도 각도로 만들어주고 팔은 약간 허벅지보다 살짝 뒤입니다. 허벅지보다 살짝 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움직일 때 무릎이 이동할 때 이렇게 해서 뒤꿈치 반대쪽 똑같이 떼면서 이동하면서 팔이 1단계에 뱉던 것처럼 쭉 올리면서 글러브는 가슴 옆에 팔은 타점은 똑같이 1단계처럼 타점이 올라옵니다. 여기서 공을 던지면은 똑같이 멀리 뽑고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글러브를 안쪽에 놓고 공 안에 놓고 자, 좌우로 움직이면서 움직일 때 마지막 안쪽으로 들어갈 때 팔을 빼고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그 다음에 둘 할 때 이동하면서 글러브는 허리 여기 옆구리 가슴에 놓고 태그 오면은 멀리 뻗고 살짝 안쪽으로 손 끝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무릎 왼손잡이는 오른쪽 무릎에 닿게 하면 되고 오른손잡이는 왼쪽 무릎에 닿게 하면 됩니다. I got a girl that compliments my fly and when it goes down I know she gon' ride. I finally got somebody I can call mine. My one time for the one time. I got a girl that compliments my fly and when it goes down I know she gon' ride. I finally got somebody I can call mine. My one time for the one time. I remember when we were still in college and your girl's boyfriend friends was always trying to holler, not a lot. Change since then, but they don't want these problems. Let the top four ride slow. Let them know I got you, never been insecure. But I don't play about you. Don't care who you were before or what they say about you. We fresh like air, no pollute. We didn't came too far, this no fluke. When you on my arm, you look great. Let them hate, cause they on mute. And girl, I brought you around my mom and them. Now I can't come around without you. I got money and respect, but you know that. 지금 이 던지는 거를 보니까 이렇게 와서 올라와서 던질 때 약간 이렇게 팔꿈치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일자로 던지는 느낌이 나는데 맞습니까? 와서 이렇게 일자로 던지면서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일자로 던지는 느낌이 아니고 이게 빨라서 일자로 던지는 느낌이 오는 겁니다. 슬로우로 틀어볼까요? 틀어보십시오. 아니 계속 보니까 이래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던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깥쪽으로 약간 3쿼터 형식으로 떨어지지는 않나요? 3쿼터 형식으로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아 그거 봐 슬로우로 보면 다 나온다. 아니 이렇게 와서 3쿼터 형식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완전히 옛날 오버스로우 하듯이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응이 아니라 얘기를 해주세요. 아, 그 쓰리코트 형식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일자로 보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빨라, 진짜 빨라가지고 이게 일자로 보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장비는 그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럼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실수했으니까 다시 한번 쓰리 형태로 한번 보여주세요. 쓰리코트로 최대한. 네, 계속 한번 보여주세요. 빠르게. 확실하게 이게 딱 쓰리 형태로 돼 가는 것 같네요. 맞습니까? 네. 지금처럼 이렇게 던지셔야지. 아, 죄송합니다.